우리가 오늘 어디 온 거냐면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모빌리아라는 데로 온 거야. 사람들이 이민을 오든지 그러면 여기를 꼭 와야 될 이유가 있어. 한번 가서 보자고. 가구를 사야 되니까. 근데 엄청 비싸 여기.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케아를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케아를 가나 여기 가나 하여튼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또 물건은 되게 좋아. 엄청 좋지.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 가봅시다. 오늘은 독일에서 만모빌리아라는 곳에 왔어요. 내가 왜 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소파가 세일해서 6,499유로를. 1,000만 원이네. 거의 1,000만 원 되는 것이 비싸다.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 이런 게 좋아. 1인용 소파. 이거 2인용 소파가 9,399유로요. 원래 16,833유로였어. 2,000만 원이야? 이건 가르텐 그쪽인가 봐. 가르텐 의자 하나에 199유로. 얘네는 워낙에 뭐 가르텐에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렇지. 여기다 이거 사가지고 공주님 만들어줄까? 뭐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해. 다 가르텐 그건가 봐.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은 맨날 가르텐에서만 놀잖아. 가든에서 많이 놀지. 절대 집에 안 들어가. 의자 하나에 세 개 붙여 있는데 599유로. 그 누워 있는 의자 669유로. 이거 어떻게 사? 비싸. 아, 이거 좋아 보인다. 햇볕 가리개도 있어. 응? 해변에 가면 편한 의자가 있나? 저기 완전히 천막이야, 천막. 응? 만모빌리아는 별게 별게 다 있다. 많지. 이제 아기 용품인가 봐? 유모차, 그 다음에 파시스. 59유로짜리 카시트도 있네. 이거 애기 엄마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바구니. 애기 옆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229유로, 179유로. 난 애기 거는 뭐가 좋은지 잘 몰라. 애기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는 바퀴가 크잖아. 이유가 한국은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애기들을 태우는데 얘는 동네에서 많이 타고 다니니까 바퀴가 큰 게 훨씬 좋은가 봐. 정말 예쁘다. 와, 정말 예쁘다. 예쁘지? 예쁜 것 같아. 여기는 이런 무쇠 프레이팬이 비비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릴랜. 참 이쁘지. 이거 전부 다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들이지? 이거 슬리프 이런 거 오른쪽. 슬리프는 이런 냄비. 여기 압력밥솥 있다. 오늘 압력밥솥 하나 보러 왔는데. 여기 뭐? 이건 어디 거야? WMF? 가봐야지. 이런 것도 또 참 예쁜 것 같아. 액세서리도. 쌍둥이 칼. 여기 쌍둥이 칼. 캐트로 돼가지고 그냥 서랍에다 넣고 사용을 하니까. 아니야, 저건 다 버리고 그
그 베슈테큰 넣는 그게 있어. 다 거기다 넣어서 하잖아. 도마. 도마는 칼.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아. 쌍둥이 칼. 세일에서 99.99. 여기는 뭐 그냥 그렇게 좋은 냄비는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봐. 우리 집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치? 독일의 유명한 컨셉이잖아. 난 이런 소파가 좋아. 이런 거. 이거 좋으냐? 전자도. 이런 소파는 어. 좁아서 뚱뚱하면 끼겠다. 옛날에 기억 안 나? 놀이기구 타는데 너무 뚱뚱한 아줌마 타가지고 안전벨트 안 하고 타. 미국 디즈니랜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하지? 그러게. 관심이 막 그 안전벨트를 부여잡고 있거든. 방으로 하나씩 해놓으니까 참 좋은 거 같아. 되게 넓다. 침대가 나올걸? 그렇겠지? 어, 저 하늘 봐. 하늘 가는 뒤에. 천장? 어, 알록달록 멋지지 않냐? 어, 예쁘네. 여기가 자는 방. 슬라프지 뭐. 나의 마트라첸 살고. 이거 한국에서도 유명한 캠푸어 침대. 캠푸어 침대는 얼마일까요? 캠푸어 침대는 4,998유로입니다. 캠퍼가 독일이 유명하죠. 이게 침대가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다 되는 전자동. 거죠. 전자동.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그거겠지? 그렇겠지. 이게 자동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아.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렇지 편해. 침대 옆에 액세서리들이 다 있대. 이 주프 침대는 옆에가 이렇게 막혀서 좋아 보인다. 안 떨어질 것 같아. 머리가 일단 안 떨어지겠지? 근데 머리가 저기 있어야 안 떨어지지. 저기 있지. 여기 있는 침대들은 좋고 편할걸? 이 특징이 옛날 고전 유럽 침대들은 이게 높아 침대가 그리고 요즘 나오는 현대식 침대들은 우리나라처럼 침대가 낮아. 아 이거 우리 아들 책상 이거 쭉 올렸다 뺐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작아져서 이제 이거 아이들 방. 이 책상도 예쁘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그럼 보는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쓰는 애들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그래? 책이 막 떨어져서 그런가 봐. 애들 방 꾸며놓는 거. 더 조그만 애들이 쓰는 방인가 봐요. 3살, 4살, 7살 정도까지? 3살에서? 애들 침대.
저 파이디라는 상표가 애들 상표인가 봐. 우리 아들 그 책상. 아, 저 책상 주문하고 한 달 만에 받았지? 6주. 진짜 거실같이 꾸며놨네. 이거? 위에 봐봐, 위에. 저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1323.95. 이게 어디 거야? 난 잘 몰라. 킨더바겐이라고 써있어. 줄츠데이. 줄츠데이. 아, 바퀴도 따로 이게 팔고. 이게 옵션인가 봐. 어, 바퀴도 따로 팔고, 색깔도 따로 팔고, 뭐. 베스트 프라이스 949유로. 애들 유모차도 거의 뭐 끝내준다. 시계 너무 예쁘다. 다. 여기는 얘네들 구다 되게 좋아하나 봐. 혹시 이거 이게 막 그 저기 맨하탄 같지 않냐? 글쎄. 구다 되게 좋아하나 봐. 저기가. 이거. 여기에 화려한 조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조명을 독일에서 살려면 꼭 사야 돼요. 여긴 등이 안 달려 있잖아, 집마다. 그래서 등도 가지고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왼쪽이 뭐 하는 데인지 알지? 가구 봤는데, 가구 사가지고 내가 픽업해서 갈 때는. 어, 이 오른쪽 거. 오른쪽? 이거, 이거. 이건 몰라. 저기 트럭들은 뭔지 알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트럭들. 완모빌리아 차잖아. 여기서 저 트럭을 렌트해가지고 가구를 직접 싣고 가더라고. 소비자들이. 여기 써있잖아. 바렌 아우스 가베. 나 처음에 독일말 하나도 모를 때. 와, 저 의자 멋지지 않냐? 우리 집에다 저 놓으면 집보다 더 크겠네. 만모빌리아를 상징하는 의자. 처음에는 어디서 그 가고 봤는지 몰라서. 내가 글을 몰랐었잖아 처음에. 지금이야 내가 독일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러는데. 근데 지금 옛날에 그 바렌 아우스가베라는 글자를 몰랐으니까. 여기 바로 왼쪽에 보이는 게 가구를 받는 곳이죠. 물류창고 번호별로 쭉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구 받는 거야. 쟤네들이 번호 딱 확인해서 주잖아. 이 사무실 바렌 아우스. 바렌 여기는.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운전면허로 차 빌려서 가구 싣고 가는. 이 왼쪽이 이제 바렌 아우스 가베. 렌트카도 참 정말 많다. 되게 싼데.